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한동안 잘 지내셨죠? 자, 오늘은 임대주택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할 건데요. 공부하시느라고 많이 수고 많으신데, 지난주 거 기억이 나시나요? 지난주 거? 아마 기억이 난다라고 하면 참 놀라울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반복 학습을 통해서 또는 동영상을 통해서 주택관리 실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 오늘은 임대주택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건데요. 자, 교재는 51페이지, 교재 51페이지, 임대주택 관리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임대주택 관리는 정의를 먼저 보시면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임대주택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보시면, 자, 임대 목적을 제공한 주택으로서 두 가지로 민간 건설 임대주택과 민간 매입 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이 정도 용어 정리만,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민간 건설 임대주택과 민간 매입 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 대통령 정하는 준주택에 대해서 한번 요걸로 보시면,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라는 것을 준주택으로 하고요. 상하수도 시설을 갖춘 전용면적이 입식 부엌이 있으면서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욕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으로는 본인이 거주하는 실이 있어야 되고요. 실 전부를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 목적을 제공하는 주택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 뭐라? 민간 건설과 민간 매입 임대 주택으로 나눠진다. 이게 지문으로 자주 나오는 문구 중에 하나죠. 임대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 민간 건설 임대 주택과 민간 매입 임대 주택으로 구분한다 정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의를 한번 볼게요. 민간 건설 임대 주택이란, 민간 건설 임대 주택이란 이런 거를 보시면,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면서 임대하는 주택에 대해서 뭐라 그런다? 민간 건설 임대주택이라 하고요. 또 하나, 주택법에 따라서 건설 사업자가 같은 법이다.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설한 주택 중에서 사용검사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임대주택을 뭐라 한다? 민간 건설 임대주택이라 한다. 기본적으로 임대를 하는 목적으로 주어진 주택 하나하고 계획에 따라서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민간 건설 임대주택이라 한다. 요 지문도 자주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께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민간 매입 임대주택이란, 민간 매입 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말한다. 두 가지로 여러분 정의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간 건설 임대주택과 민간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서 정의를 다시 한번 구분해 주시고요. 건설을 임대하는 주택과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않은 것은 뭐다? 민간 건설 임대주택이라. 그 다음에 매입 임대주택이라면 이 사업자가 소유권을 매매 취득을 해서 민간 임대주택을 하는 것을 민간 매입 임대주택이라. 용어 정리를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숫자가 나와요. 10년 이상 목적으로 취득했을 때, 10년. 전에는 이것이 8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 지금 법이 개정되면서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법은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 중에서 하나,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 여러분 정의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란 용어를 보시면,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 임대료와 임차인의 자격이 제한을 받는 이 민간 임대주택을 말한다. 몇 년? 10년. 자,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 가로를 치고 숫자를 쓰셔야 하면 여러분들께서 10이라는 숫자를 쓰셔야 됩니다. 대부분 문제 유형이 그런 형태로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민간 임대주택을 몇 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 임대주택을 말한다 정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가나다라 마문은 여러분께서 눈으로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년이라는 숫자를 여러분께서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똑같이 뭐였죠?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아닌, 공공지원 민간 주택이 아닌 주택을 몇 년? 똑같이 10년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이야기하면서 뭐를 제외한다? 뭐를 제외한다? 아파트 도시형생활 아닌 것을 말한다. 다시 한번,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도 몇 년? 10년.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도 몇 년? 예를 들어서 가로 숫자를 쓰시오 하면 여러분께서 10년이라는 숫자를 표기로 쓰셔야 됩니다. 아니면 지문으로, 보통 여기가 8년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대부분 나오는데 10년이란 이상의 목적을 취득하는 것을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과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숫자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10년이라는 숫자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문으로 자주 나오고요. 주관식으로도 여러분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문제풀이 한번 볼까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령상 임대주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지문이 X인 것. 자, 용어 정리를 한번 볼게요. 민간임대주택은 두 가지로 나눠준다 그랬죠.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뭐한다? 구분한다.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에서 언제까지? 사용검사가 될 때까지 분양되지 않은 것도 임대하는 주택을 뭘 한다? 민간건설임대주택에 속한다. 맞는 지문이겠죠? 자, 세 번째,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말한다? 어떻습니까, 용어가? 민간 매입 임대주택이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자, 네 번째,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몇 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질문이? 자, 10년이라고 했죠? 옳은 질문이죠. 자, 다섯 번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몇 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어떻습니까, 용어가? 막 옳은 질문인가요? 보시면 8이라는 숫자 나왔죠. 이거는 틀린 질문이죠. 그래서 이 질문에서 틀린 것은 몇 번? 4번. 자,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용어 정리 요약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장기 일반 민간 주택이나 공공지원 민간 주택은 몇 년이나 10년을 임대로 목적으로 한다 정도 여러분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업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자, 업자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누죠. 위탁관리하고 자기관리형으로 나누는데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용어정의가 저희 첫째 시간에 했었는데 여러분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지문을 통해서 저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임대관리업이란 반드시 소유자로부터 뭐를 임대관리를 위해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등록을 한 자를 뭐란다? 업자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다시 한번, 주택관리업이란 소유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거를 등록한 자를 뭐란다? 주택관리업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 자, 중요한 용어 나왔어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하고 위탁관리형 임대주택이 나왔습니다.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 자, 용어 정리를 보시면, 자기관리라면 기본적으로 어떤 건물이,
예를 들어서 한 건물에 100호나 200호가 있다라면 통째로 임대를 해서 임차를 해서 자기 책임하에 전대하는 형태의 업을 말한다. 좀 규모가 크죠. 자기가 소유자로 모든 것을 다 임차해서 자기 책임하에 전대를 하죠. 그럼 책임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죠? 책임에 대한 보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보험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보험을. 자, 두 번째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뭐를 받아요? 소유자로부터 집주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여기는 수수료를 받아요. 임대료 부과, 징수 및 시설물의 유지, 관리 등에 대응하는 형태의 업무를 하는 사람을 뭐라 한다?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분하면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하고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로 나눠지고요. 소유자로부터 임차야 해서 자기 책임을 하는 것은 뭐다? 자기관리형이고 수수료를 받고 시설물의 유지관리 대행하는 업무를 하는 것은 위탁관리형이라 이야기한다. 이것을 등록한 자를 주택관리업자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구분하고 있다. 처음에 저게 정의에 이 용어 나왔는데 세부적으로 지금 주택임대관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할 때는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뭐 하라고요?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두 가지로 나누죠.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 여러분 지문을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자는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뭐 해야 된다? 등록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다만 몇 호? 100호 이상이 범위에서 대통령령의 규모로 주택관리업을 하는 자는 등록을 해야 되죠.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할 수 있다고요. 100호 이상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예외 규정이 있어요. 예외. 이 질문도 가끔 많이 나와요. 반드시 해야 되죠. 예외가 있죠. 누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그 다음에 지방공사는 제외할 수 있죠. 제외하고 나머지는 일반인들은 다 등록하여야 한다. 몇 호 이상일 때? 100호 이상. 지문으로 숫자를 쓰시오라고 하면 여러분께서 100호라는 숫자를 쓰셔야 되고요. 지문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제도 반드시 있다라는 문구를 여러분께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두 가지로 나누면 숫자가 100호, 300호로 구분되죠. 그죠? 자,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단독 공동주택 100호,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몇 호? 300호 구분하신다. 자, 이 지문을 전체로 주택임대관리업자 등호에 대해서 가로를 친다라고 하면 숫자를 가로치면 이런 식으로 가로를 칠 수가 있겠죠. 여러분께서 이 숫자를 문제화한다라고 하면 이 숫자를 100호, 자기관리형도 100호, 위탁관리형은 단독 300, 공동 300 이렇게 구분해서 기록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국가나 지방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는 등록을 안 하셔도 된다.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민간, 그리고 할 수 있다요. 두 가지로 여러분께서 지문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께서 체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또 하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과 구분해서 등록해야지요. 어떻게? 위탁관리형은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해서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다만 이 경우에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자기관리형으로 등록했다라고 하면 위탁관리형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이 질문도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과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자기관리형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그런 사실을 여러분께서 지문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54페이지. 자, 이제 등록을 하면 어떤 절차가 있어야, 어떤 요건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죠. 어떤 요건이 있는지를. 자, 기본적으로 자본금, 그 다음에 전문 인력, 사무실, 이 세 가지가 주택관리업자도 있었죠. 주택관리업자도. 전문 인력, 자본금, 사무실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주택관리 임대 등록도 마찬가지로 등록할 수가 있고 등록해야 하는데 요건이 뭐냐. 자본금이 1억 이상, 1억 이상일 것, 1억 이상. 주택관리사를 전문 인력으로 보유할 것. 주택관리사는 몇 년? 경력 2년, 2년으로 보유할 것. 그리고 사무실을 보유할 것. 자, 세부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부사항입니다. 자, 구분을 먼저 하면 별표에 있는 내용이에요. 교재는 54페이지를 여러분께서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별표에 있는 내용입니다. 별표 1에 있는 내용이에요. 등록 요건입니다. 자, 자기관리형. 기본적으로 자기관리형이 어떤 거예요? 자기관리는 어떤 건물을 통째로, 그죠? 통째로 임대해서 자기 책임하에 진행하는 것이 자기관리형이고, 위탁관리형은 수수료를 받고 하는 거죠. 수수료. 그러니까 규모가 좀 작죠. 그죠? 여기는 그 다음에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증권을 발행해야 된다. 이 정도 구분을 해 주시고, 자, 자기관리형의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조금 높죠? 기본 1억인데. 자, 위탁관리형은 자본금이 얼마? 1억. 1억. 그죠? 구분되고요. 자, 그러면 전문 인력이 있어요. 전문 인력을 한번 보시면, 자, 기본적으로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지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자,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중개사. 이런 분들하고 우리는 동급, 경력 2년, 종사람하고 가능하죠. 두 번째, 부동산 관련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몇 년?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명 이상. 부동산 관련 5년 근무하고 관련 업무 3년 한 사람도 여기서는 2명 이상, 여기는 1명 이상. 그리고 사무실을 갖춰야 되면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해야 한다, 등록할 수 있다. 반드시 여러분께서 구분하셔요. 등록할 수 있다와 등록해야 한다는 100호 기준이죠. 100호 기준일 때는 등록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본금 1억 5천, 1억, 주택관련 자격은 2년 이상, 3년, 5년간 근무하면서 경력이 3년 있는 경우에는 2명, 1명을 전문 인력으로 두어야 한다. 자, 55페이지에 있는, 그러면 주택관리업자의 결격 사유가 분명히 있겠죠. 모든 등록에는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그죠? 결격 사유에 대해서 여기 특이한 문구가 나와요. 여러분께서 이 지문이 참 특이합니다. 금고 3년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 지문이 여기 있습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택임대관리업자죠. 주택관리업자가 아니라 주택임대관리업자의 결격 사유에서 자주 나오는 문구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께서 눈으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택관리업자의 결격 사유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시면 파산 선고한 사람, 파산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당연하죠. 그죠?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않는 사람도 결격 사유 중에 하나다. 그다음에 2번 비성년 후견인 또는 비한정 후견인도 뭐다? 결격 사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세 번째. 말소된 후네요. 주택 임대 등록이 말소된 후 몇 년? 2년. 주택관리에서는 말소되고 3년. 다시 한번. 자, 주택임대관리업자 결격 사유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말소된 후 2년이에요. 그러면 주택관리업자도 임대 말고 업자들도 말소되고 2년이죠. 그렇지만 주택관리에서는 말소된 후 몇 년 지나면 안 되죠? 3년이 지나야 뭘 할 수 있다? 결격 사유에서 해제된다. 그거 구분 좀 해 주시고요. 또 특이한 질문이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몇 년? 3년입니다. 3년.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어떻게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관련 법령을 위반했을 때 금고 이상의
형을 3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은 등록할 수 없다. 전문 인력이 있었죠. 저희 두 명. 그 다음에 유예기간 있는 사람. 관련 법령과 관련해서 유예기간 있는 사람은 결격 사유로 친다. 몇 가지, 다섯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주택임대관리업자의 결격 사유는 파산 선고, 비성년, 말소되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3년, 유예기간 있는 사람은 결격 사유로 본다. 그래서 등록을 할 수가 없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여기서 주택관리사 업자는, 주택관리업자는 2년, 주택관리사는 말소되고 3년. 이렇게 좀 구분해 주시고요. 금고는 3년.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풀이 한번 보면서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및 관리업에 대한 설명을 옳지, 옳은 것이네요. 옳은 것, 옳은 것, 옳은 것. 자,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여 하며 자체 관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2번 주택 임대, 이거는 저희가 안 배웠기 때문에 일단 기가 민간을 한번 넘어가 보고요. 자, 2번 주택 임대 관리업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 책임하에 전대하는 형태의 위탁 관리형 주택 임대 관리업과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 징수 및 시설물 유지, 관리 등을 대행하는 형태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를 구분한다. 이건 금방 배웠으니까 지문이 확인되죠. 자, 세 번째,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설립된 지방공사가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지문 아까 보셨죠? 지방공사는 해당 사항이 없죠. 자, 네 번째,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에서 위반하여서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이 말소된 후 몇 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관리업을 등록할 수 있다 없다? 등록할 수 있죠. 2년은. 자, 다섯 번째,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주택임대관리업을 현황 중 전문 인력의 경우 1개월마다 시장군수 구청에 신고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없죠. 어떻게 맞습니까? 다 틀리나요? 지문이 안 보이세요? 그쵸? 지나지 않은 자는 4번이죠, 4번. 지나지 않은 자는 등록할 수 없죠, 그죠? 이게 지문이 4번이 되겠네요. 주택관리업자 말소는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없고요. 금고 3년이 지나야 되고요. 유예기간 중에는 안 되고요. 피파, 피성년, 파산에는 안 된다. 용어 정리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해주세요. 여기 지문은 4번이 맞겠네요. 자, 교재 55페이지 등록말소에 대해서 등록말소. 자, 그러면 결격 사유를 저희가 정의했고요. 그분들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유지하다가 위탁관리형, 자기형에서 하다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잘못했을 때 등록이 말소가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교재에서 이야기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등록 말소에 대해서 주어는 누구는 시장군수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다음에 갖고 어느 하나에 됐을 때는 말소를 해야죠. 말소를 하거나 1년 기간을 정하여서 뭐한다? 영업을 전부나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말소를 하거나 영업을 정지하거나 전부를 할 수 있다. 다만 1호와 2호와 6호는 뭐 해야 된다? 반드시 말소를 해야 한다. 1호와 6호, 1호, 2호, 6호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말소해야 된다. 자, 1호부터 한번 볼까요?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 사항은 영업을 일부 정지하든가 전부를 정지할 수 있다. 말소보다 좀 완화되어 있죠. 자, 1호부터 2호부터 3호, 6호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1호부터 2호, 6호는 반드시 말소를 해야 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뭐예요? 거짓이죠.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당연한 거죠. 그죠?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뭐 한다? 말소를 해야 된다. 더 중요한 숫자가 나와요. 자, 영업정지 기간 중에요.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다시. 영업정지 기간 중에 주택업자를 영위한 사람 하면 안 되는데, 영업정지 기간 중에 주택관리업을 한 행위 또한 최근에 3년간 2회 이상의 뭐를 받았어요? 영업정지 처분 받은 자로서 그 처분이 합산이 12개월을 초과하면 된다 안 된다? 반드시 말소해야 된다. 영업 중간에 영업했고 그 기간에 3년 동안에 2회 이상 합계 초과를 하면, 초과 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말소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6번 보겠습니다. 6번. 자,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상호를 사용하여서 이 법에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한 자는 반드시 뭐 한다? 대여한 사람도 뭐 해야 된다? 말소를 해야 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3번. 고의 또는 과실, 중대한 과실이죠.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잘못 관리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줬다라고 하면 증권 안에서 보상을 해주면 되죠. 그 정도는 이제 뭐 한다? 일부 정지를 할 수 있다. 네 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위탁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뭐 없다?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뭐 하겠다? 정지를 할 수 있다. 자, 다섯 번째, 등록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 기준이 미달하여 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뭐 자본금이 없어졌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겠죠. 1억에서 1억 5천인데 자본금이 일시적으로 줄었어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경우에 그러지 아니한다. 그리고 시장 군수구청장이 어떤 업무를 잘못했을 때 보고해야 되고 자료를 제출하고 명령을 했을 때 거부, 방해, 기피하는 행위에 대해서 뭐 한다? 일부 정지할 수 있다. 자, 문제풀이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반드시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 법령상 등록을 반드시 말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말소죠. 자,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 처분을 받은 자로서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반드시 말소를 해야 되죠.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상호를 사용하여서 뭐한자 등록증을 대여한 자도 뭐한다? 말소를 해야 되죠. 자, 영업기간 중에 주택관리업자를 한 사람도 뭐한다? 당연히 말소를 해야죠. 그 다음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는 뭐한다? 말소를 반드시 해야 되죠. 그죠? 자,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위탁 계약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없다?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뭐한다? 정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지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뭘 봤다?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등록에 말소 사유, 반드시 말소를 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말소하고 영업정지 과징금이 있겠죠. 자, 이것도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께서 구분하셔. 이번에 처음에 최근에 지난달에 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지문 반드시 기억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과징금은 영업기간에 일당 3만 원을 부과돼 영업정지 30일 기준에 얼마? 1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어디에? 주택임대관리업자 등록말소 기준에 뭐 과징금 부분에서는 1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주택임대관리에서는 이야기하고요. 그럼 뭐가 개정됐느냐? 주택의 관리업자, 임대 말고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위탁관리업자 아시죠? 소장님을 파견하는 위탁관리업자. 그분들한테는 법이 바뀌었어요. 이게 얼마로? 2천만 원으로. 이게 바뀌었어요. 언제? 최근에. 뭐가?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등록말소 기준에는 맞지만, 옳은 지문이지만 주택관리업자는 2천만 원으로 최근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앞에 다시 한번 용어를 보면 일당 3만 원을 부과하되
개월은 30일을 기준해서 1천만 원을 하는 것은 주택임대관리업자고, 여기에 임대가 빠진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업자는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이번에 최근에 법이 개정됐으니까 여러분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이거 최근에 법이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택임대관리업자는 1천만 원, 주택관리업자, 우리가 알고 있는 위탁관리업자는 2천만 원으로 상향됐죠. 이 부분 사실 여러분께서 체크하시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음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